자, 녹음일 기준 2019 시즌 개막이 정확히 3주 남은 지금 시즌 프리뷰만큼 시의적절한 주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. 과연 이번 시즌 각 팀들에게 일어날 법한 무언가에 대한 예상을 통해서 한 시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살펴볼 팀은 두산베어스입니다. 과연 두산베어스에게는 이번 시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? 쿠렌코프는 두산에서 방출당한 마이클 보우된 시즌2가 될 거다. 쿠렌코프는 성적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지표에서 운이 따랐다는 신호가 아주 강하게 나왔던 선수고요.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소위 말하는 BABIP. 그러니까 안타가 될 게 다 아웃이 돼서 뭐 좀 약간 속어를 쓰자면 운빨이 많이 따랐다. 육무원이란 얘기. 6이닝 공무원. 또적인 맛이 있다기보다 뭔가 어떻게 꾸역꾸역 틀어 막았다는 느낌. 올해는 그 불안했던 게 정말로 현실로 땜이 터지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. 사실 야수 쪽은 변수라고 볼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고. 그럼 이제 투수 쪽을 살펴봐야 될 텐데, 투수 뭐 선발과 불펜 중에서 일단 불펜이 좀 약간 구멍 같긴 해요. 함덕주까지 누가 징검다리를 해줄 건가. 권혁 선수를 하나에서 데려가기도 했고 배영수 선수도 데려가고 그런 게 있긴 했지만, 그래서 좌완이 온 거는 그냥 존재만으로 기쁜 소식이긴 한데. 아, 존재만으로. 예, 그렇죠. 워낙에 없으니까. 그래도 좀 굳이 불안한 걸 찾자면 이 정도. 불펜은 이 정도가 좀 구멍인 것 같고.